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연주자가 발을 사용하여 특정 대역 주파수를 증폭시키거나 감소시켜 유니크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와우 페달. 와우 페달은 분명 과학적인 이론과 기술이 적용된 하나의 기기이지만 와우 사운드는 단순히 몇 가지 이론과 용어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미 핸드릭스, 프랭크 자파, 잭 와일드, 톰 모렐로, 조 세트리아니, 슬래시, 커크 해밋, 스티브 바이 등 전설적인 연주자들이 무대에서 활약하였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끝없는 음악적 영감을 선사하는 와우 페달은 스피릿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다양한 와우 페달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와우 페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던룹에서 제작이 되는 오리지널 크라이 베이비 와우 G12-95, 젠페달스의 와코, 몰리의 스티브 바이 베드홀시 와우. 은총씨 연주를 통해 와우 페달의 멋진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오랜만에 이 맨발 김은총 선생. 그렇습니다. 맨발 톤으로 페달을 밟아주셨습니다. 이 와우 페달, 실제로 제가 앞에서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언급을 했는데 이 와우 페달을 주로 사용하는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 자신만의 시그니처 사운드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만드는데 가장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소 이렇게 뭐랄까 심심할 수 있는 뭐 특히나 이제 코드웍도 그렇지만 심심할 수 있는 이 솔로에 이 뭐랄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렇습니다. 좀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아이템이 바로 이 와우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세대의 이 와우 페달을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페달. 그렇습니다. 1년에 이것도 한두 번 밟을까? 근데 이제 밟는 사람들은 1년 내내 밟잖아요. 그쵸? 그게 요게 포인트입니다. 내 음악에서 와우가 중요하다. 주구장창 그쵸. 바뀝니다. 그뭐 아까 이제 읊어주셨던 뭐 스티브 바이, 그쵸. 커크햄이도 제가 알드, 그렇고. 조도 조형님, 이제 문어형, 그리고 이제 메탈리카의 커크햄이, 그쵸. 그리고 뭐 슬래시, 뭐 여러분들 뭐 일단 와우 하면은 뭐 사실 대표적으로 그쵸.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되는 게 지미 핸드릭스죠. 지미 핸드릭스. 지미 핸드릭스가 이제 이 와우 사운드로 막이전 세계를 뒤집어 버렸던 뭐 정말 유명한 부드 차일드. 그죠. 그죠? 뭐 그거부터 해서 뭐 너무나 그죠.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각자 와우에 빠져들게 된 계기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나열한 이 기타리스트는 다 락커죠. 그죠. 어떻게 보면 뭐 정말 락 스피릿. 그러니까 솔로에 완전 으아 이렇게 우와 이렇게 이제 막 울게 만드는 뭐 그런 어떤 솔로잉의 뭔가 이런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아까 앞에서 리듬을 클린턴 리듬을 쳤지만, 저는 와우를 굉장히 예전에 이제 제가 정말 어렸을 때 했던 팀이 이제 그 힙합 디스코 뭐 펑크 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와우 페달을 저는 진짜 많이 밟았었거든요. 와우를 뭐매 공연마다 밟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리드미컬한 이제 리듬 커팅을 할때 되게 맞아요. 많이 맞아요. 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그 외에도 뭐 트로트 이런 거 녹음할 때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우쿠 가고 우쿠 가고 우쿠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와우 페달은 여러분들 안 써도 와우 페달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듈이랑은 좀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모듈이라 했지만, 와우 페달은 내가 1년에 단한번 밟더라도 와우 페달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와우 페달은 없으면 그 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리스트들이 에휴 이러면서 사는 페달이기도 해요. 와우를 근데 좋아하는 이제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기쁜 마음을 하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우 소리를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게 스티브 바이 걸로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리고 메탈리카랑 뭐, 왜냐면 그게 와우인지도 모르고 들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와우를 제대로 뭔가 쳐보게 된 거는 슬래시의 이제 건전노에스의 스위치 차일드 오브 마인을 카피하면서, 거기 이제 솔로의 전반기 그죠. 후반기로 봤을 때 후반기부터 이제 막 와우를 밟으면, 그걸 하면서 처음으로 좀 연습해 봤던 것 같고, 와우를 본격적으로 막 밟게 된 거는 자미로카이라는 이제 뮤지션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 러브 플래시라는 곡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리듬 기타를 치면서 이제 와우를 밟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데 투톤슈라는 또 투톤슈 밴드가 있습니다. 그쵸? 그 펑크 락 밴드인데 와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펑크 리듬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 워크에서 내가 뭔가 극단적인 효과를 주려는 뮤지션 분들과, 내가 리듬 기타를 많이 치는데 리듬 기타에서 많은 효과를 주려는 분들은 와우를 써야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보게. 그러면 결국 뭐야? 다 써야 되는 다 거네. 써야 다 되잖아요. 써야 되는 거네. 그래서 와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와우는 정말 많이 쓰지 않지만 필수 이펙터입니다. 오버드라이버만큼 필수 이펙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와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와우는 말 그대로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있으면 되지 뭐할수 있지만, 좀 여러 개를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일단 발 깊이 폭, 내가 이거를 밟았을 때 발이 편한가,
오늘 이 세 개의 페달이 기조가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 와우 페달이 끝까지 밟았을 때 그 고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페달의 깊이도 중요하지만 밟았을 때 사운드의 커브 깊이도 이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커브 깊이 자체가 되게 깊어서 꽉 하는 걸 좋아하고요. 어떤 분들은 좀 짧아서 왁왁왁 하는 정도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친구셔야 돼요. 근데 보통 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깊은 걸 좋아하세요. 꽉 가서 이제 솔로 한음을 우꾸꾸꾸꾸꾸꾸와와와와 이렇게 올라가는 완전 깊게. 근데 리듬 기타를 많이 치시는 맞아요, 분들은 맞아요. 깊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 폭이 너무 크니까 꽉꽉 꽉 이게 그죠. 너무 커서.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좀 더 많이 하냐.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은 팝이라든가 좀 이쪽에 관련된 분들은 깊은 거보다는 좀 좁거나 평범한 거. 내가 락 쪽이다. 나는 지미의 피를 이어받았다. 나는 제갈드의 피를 이어받았다. 무조건 깊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세 개 페달들은 일단은 지금 해상도로 봤을 때 얘는 스탠다드보다 약간 밝은 것 같고요. 얘는 스탠다드보다는 약간 좀 무겁고 두터운 쪽에 속하는 것 같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분들 그렇지만 그렇게 익숙하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밟는 느낌이라든가. 네. 근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와우를 밟을 준비가 되는 음악을 해야 된다면 이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느 순간이라도 가서 밟으면 바로 작동.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굳이 한번 딱 밟아서 킨 다음에 작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쩌다 한번 밟는다. 그러면 이 두 개 안에서. 그리고 나는 좀 그 안에서도 이 와우의 좀 종류가 좀 있어야겠다. 그럼 또 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기본만 쓰겠다 하면 뭐 구관이 명가이죠. 크라이 베이비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난 언제든지 밟아야 돼. 나는 가끔씩 밟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특징이 좀 있어서 내가 좀 나누어서 쓰고 싶어 라면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이 복세 847V 아 그죠 결정적으로 품절이 돼서 어떻게 보면 또 이 와우계 또 스탠다드 되지 않겠습니까? 양대 300이죠. G12-9와 847V가 네. 가장 유명한 와우 중에 하나인데 그 제품을 같이 이 테이블 위에 올리지 못한 게 아쉽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제가 와우 모르고 근데 와우 있어야 되는데 난 근데 와우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많이 쓰지도 않는다. 근데 와우는 있어야 된다 하면 제가 추천하는 게 복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델이 없어서 오늘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스탠다드에 그쵸. 속하는 모델인데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뭐 이렇게 퍼즈랑 와우를 물린다든지 이런 특집을 준비를 하면서 847V가 들어오는 대로 한번 사운드를 또 추가적으로 들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